6월 17일 토요일의 레이싱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인라이프가 관심을 모았던 삼경주와 외국산 말들 틈에서 국내산 소로름이 인기 1위였던 사경주, 그리고 국내산 오금말들의 승부였던 오경주, 마지막으로 제23회 JRA 트로피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삼경주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직전 준우승까지 기록한 5번 인라이프가 문세영 기수를 만나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가능성을 갖춘 신예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경험에서 앞선 인라이프가 인기 1위였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데뷔전에 나선 라온스마트가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었고 인라이프가 2위권에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직선주로 들어오면서 인라이프가 역전을 노리며 바깥쪽에서 치고 나왔고 경주 이끌었던 라온스마트는 지구력 부족을 보였습니다. 결국 막판 200m 기록에서 1초 차이가 나며 인라이프가 역전 우승, 라온스마트가 준우승이었습니다. 2주 만에 돌아와서 우승을 차지한 문세영 기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선행 작전이었는데 이수환 기수가 또 선행 작전으로 가는 바람에 약간은 초반에 100m는 좀 당황했었는데 마지막에 끝걸음이 조금은 많이 여유 있게 뛴것 같아요. 또 1번이 원래 상대마였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더 편한 경주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게 경주를 일주일 정도 쉬고 나면 저는 경주 감각이 워낙 또 급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이러지는 뭐 그렇게 덥지는 않았었는데 너무나 좀 힘들게 경주를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주를 계속 이어간다면 너무나 좋은 페이스를 끌고 갈수 있는데 자꾸 끊겼다가 다시 도약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거 부상 조심하는 게 계속 유지하면서 재활하면서 뭐 경주 감각 최고로 올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세영 기수 만나봤고요. 이어서 외국산 말과 국내산 말이 격돌한 혼합 4군 1000m 4경주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로름이 인기 1위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4경주 힘차게 국내산 말이 출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능력차가 존재하지만 하위군에서는 그 차이가 점차 좁혀지는 추세입니다. 이번 경주 인기 1위는 직전 우승을 경험한 국내산 말 소로름이었는데요. 부경에서 올라온 김용근 기사 첫 호흡이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경주 초반 그동안 기대보다 조금씩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순위권 정도의 성적에 만족해야 했던 불가항력이 치고 나왔고 10번 플레일이 2위로 경주를 풀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위 변동 없이 불가항력과 플레일이 1, 2위를 차지했고 소로름은 4위, 작전 타임과 뚜또배네는 5위와 10위로 부진했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이쿠 기수를 만나보겠습니다. 調教で乗せてもらった時に、同級生の馬と追い切りの時に合わせましたんですけど、その時の乗った感じが逃げたら力を出すのかなっていう感じがあったんで、今日はもうスタートを良くして、1000m だったんで逃げにこだわって、いい競馬ができたと思います。 そうですね、やっぱレースの方が元気だったんで、いい結果だった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中が少しうるさかったんですけど、タイミングがすごく良くて、いいスタートが切れたんで、タイプ的には多分短距離の前行きの馬だと思うんで、短距離路線で競馬したら面白いのかなと思います。 네, 이쿠 기수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국내산 5군에서 머물러 있는 말들과 상승세의 말들이 겨룬 5경주를 준비했습니다. 흑청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결과 어떠했을지 함께 보시죠. 상승세 흑청과 힘이 좋은 드리몬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추입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던 외곽 8번 게이트의 흑청이 예상외로 선행으로 나섰습니다. 제이터치와 돈진 등이 그 뒤를 따랐고요. 선두인 흑청이 시동 경주를 이끈 끝에 3마신 차 우승을 차지했고 추입권에 인그란스키와 첫 선택이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선택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지만 시간과 거리가 맞지 않아 반마신 차 3위였습니다. 흑청은 오늘 경주로 따라가는 전개와 끌고 가는 전개 모두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직전 첫 호흡에서 우승을 합작한 유승환 기수 오늘까지 두번 모두 우승을 이끌어냈는데요. 소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말이 원래는 좀 선인마 쪽인데요. 이번에 선사백 쓰면서 빠른 말이 출전을 하지 않아서 뭐 2번 정도 이제 2번이 먼저 앞에 가면은 좀 보내주고 옆에 붙던지 제 말이 빠르면 선행 가려고 했는데 빠른 말이 없어서 이제 쉽게 선행 가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말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직전에 도시가 안 좋다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방 옮기면서 이제 다리도 많이 관리하고 또 출전 준비 좀 늦춰가면서 만들어가면 계속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목표했던 만큼 그래도 꾸준히 잘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약간 부진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무래도 조금 컨디션 그래도 좀 괜찮으면서
다시 또 제가 목표했던 것만큼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승환 기수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JRA 트로피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혼합 2군 말 중 최강의 스프린터를 뽑는 자리였습니다. 어느덧 23회째를 맞이한 JRA 트로피 경주 함께 보시죠. 많은 관심을 모았던 연두가 출전을 취소하면서 빛의 정상과 스트롱 윈드가 인기 1, 2위였습니다. 경주는 유승환 기수와 맞춘 1번 쌍두비마가 이끌었습니다. 도로공과 인천의 승리, 빛의 정상 등이 선입권에서 기회를 노렸고요. 직선주로 들어오면서 4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3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기록 중인 빛의 정상이 추입, 어렵지 않게 선두로 올라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클린업 조이가 매서운 걸음으로 추격전에 나섰지만 타이밍에 맞지 않아 준우승이었고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진출해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쿠 기수가 우승을 합작해냈습니다. 빛의 정상의 서인석 조교사를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레이스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수하고 상의한 대로 잘 맞아떨어졌어요. 사실은 이 말이 스타트도 좋고 앞에 갈 수도 있지만 선행을 가지 말고 옆에 다른 말하고 붙여서 가지 않는데 작전대로 스타트가 잘 나와서 번호는 나빴지만 그 흐름에 맞게 옆에 잘 붙어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냈고 말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에 조금 아시면 몸을 더 불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았지만 지금 일본의 한일 경주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인석 조교사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펼쳐진 11개 경주 중에 하이라이트 경주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펼쳐진 11개 경주의 결과 화면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살펴본 제23회 JRA 트로피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빛의 정상이 우승을 차지했고 이쿠 기수는 JRA 트로피 경주까지 오늘 3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빛의 정상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보여준 아름다운 질주 보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